안녕하세요. 스페이스원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탭에 남겨주신 뭐 소리 만들기 댓글 중에 하나는 이제 신스를 만들 수 있는 소리 하나랑 하나는 이제 샘플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소리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해요.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 DJ 칼리드의 I'm the One이라는 노래. 그래서 I'm the One 노래에 나오는 베이스를 먼저 들려드릴게요. 제가 이제 만들어 본 소리는 요렇게 소리를 만들었는데, 자, 제가 요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먼저 이제 보시면은 초기화 시켜놓고 이 소리를 듣고서 어떤 기본 파형 소리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이 베이스 같은 경우는 서투스를 썼는데, 들어보시면 소리가 옥타브로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이거 이제 들어보시면은 옥타브로 겹쳐진 소리가 이제 요런 소리예요. 요런 소리. 자, 근데 소리가 일정하게 나와야 되니까 아까 제가 만든 소리에서는 제가 요 랜덤 페이즈를 안 줄였는데, 이제 베이스는 일정하게 나와야 되니까 둘다 랜덤 페이즈를 줄여주고, 자, 요렇게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기본 파형 세팅이에요. 이렇게 해주시고, 먼저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될게 필터. 필터를 이용해서 이게 닫히는 소리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. 똥 하고 이렇게 닫히는 소리. 자, 오실레이터 B도 넣어주시고, 자, 기본 뉘앙스는 이제 이런 느낌인데, 들어보시면 어택이 아주 짧게 필터가 딱 치고 뒤에는 거의 필터가 많이 변하지 않는 느낌으로 그냥 쭉 이어져요, 소리가. 그래서 필터를 디케이 값을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, 그리고 중요한 게 짧게 쳐도 릴리즈가 좀 나오게. 요런 느낌을 먼저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디케이 타임은 들으면서 조금 더 짧게 하거나 길게 하거나 이제 해주시면 되고. 자,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, 사실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FX가 되게 중요한데, 먼저 사운드의 디스토션이랑 뭐 컴프레서랑 뭐 필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살짝 스테레오감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은 뭐 하이퍼 디멘션을 써주셔도 되지만 저는 코러스 이펙트를 써보겠습니다. 그래서 아주 살짝 느껴질 정도로만 이걸 주시고, 디스토션. 그리고 디스토션을 줄 때도 사실은 그것 먼저 엔벨롭 3에다가 그것도 써야겠어요. 써야 될것 같아요. 그 피치를 엔벨롭 3번을 그냥 글로벌 마스터 튠으로 쓸게요. 그냥 이 소리가 굉장히 높은 데서 밑으로 떨어지게, 갑자기 빠르게 떨어지게 만들면 이렇게 어택감이 생겨요. 좀 느리게 해볼게요, 디케이를. 그럼 느껴지실 거예요. 이건데 매우 짧게 요런 정도. 그러면 원곡에서 느껴지는 그런 앞에 짧은 그런 어택감들이 이렇게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컴프레서를 이용해서 멀티밴드 컴프를 쓸 건데, 릴리즈가 너무 짧으면 이게 고역 쪽에 남는 소리가 너무 좀 지저분하게 들려서 뒷소리가 좀 깔끔해질 수 있게끔 릴리즈를 좀 길게 줄게요. 그리고 마스터 전체에다가 필터를 살짝 걸어서 이런 느낌으로. 아, 그리고 디스토션 줘야죠. 그래서 자, 그리고 이제 원곡 들어보시면 약간은 스테레오감이 코러스 이펙트 말고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디튠을
약간만 줘볼게요. 약간만 디테일을 좀 주고, 그리고 이 스테레오감을 여기서 약간 또좀 줄이고,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아마 칼리드의 I'm the One 같은 스타일의 베이스는 여기서 여러 가지로 발전시켜서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시간을 더 투자하시면 더 비슷하게 만드실 수 있을 테니까 요거를 기본으로 삼아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샘플러를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 사운드인데, 그 트레저의 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거기 마지막 3절에 나오는 그 소리를 물어보셔서 딴따다당딴딴딴딴딴 하고 때리는 그 소리, 이건데, 이거는 사실 신스로 만든 소리는 아니고 그 샘플 중에 막 이런 퍼커션 사운드가 있어요. 요걸 가지고 샘플러에 넣어서 요렇게 피치밴드,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저런 리드 사운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영상으로 길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. 그래서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. 예, 샘플 저런 어떤 그 Weird Percussion이라고 제가 자주 쓰는 요 Cymatics 샘플, 그 샘플에 이제 들어있는 소리들인데, 요런 퍼커션 사운드를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사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이런 사운드의 베이스도 만들어 보시고, 그리고 꼭요 샘플이 아니어도 되니까 좀 다른 뭐 독특한 여러 가지 샘플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샘플러, 샘플 미디 트랙에 이제 그냥 더블 클릭하면 샘플로 들어오죠. 샘플러에 이렇게 소리를 집어넣어서 이런 사운드를 만드실 수 있어요. 자, 오늘도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